한동민이 푸쉬해서 인연한 거 뽑았냐고? 아니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고요. 그 약간의 말들이라도 있으면 제가 매니저로서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나 허수아비야? 주연 배우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면은 그거 감독이 왜 있어? 아 물론 그렇죠.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감독님께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도 희진이가요 하도 걱정을 좀 해서요. 최희진 씨 본인한테 그렇게 자신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기를 해? 아 그러니까요. 애가 무명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요. 연기나 잘하라 그래요. 무슨 소문 돌든지 연기만 잘하면 그만이야.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촬영 문제 없죠? 네네. 걱정 끼쳐주셔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감독님. 수고하세요. 진짜? 감독님이 그래? 야, 캐스팅이 장난이냐? 물론 동민 오빠가 추천도 했겠지. 그렇다고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뽑냐? 유나 전 그게 기선 잡으려고 부풀린 거야. 기싸움. 너 좀 알겠냐? 아, 그럼 다행이고. 어디 감히 배 얼굴에 생채기를 내고 말이야. 어? 누가 장희빈형 아닐까 봐 벌써부터 장희빈 짓 하고 있어, 진짜. 야, 나 지금 유나 전 매니저 만나러 간다. 가서 아주 확 질러버릴 거야, 이씨. 아, 나 든든하다, 내 매니저. 알긴 알간. 근데 누구야? 어? 윤나정 손목 삐뚤어 꺾고 쫓아낸 사람. 남자 간호사라니까. 간호사가 무슨 그런 음지랖을 떨어? 그것도 국민 요정한테? 일방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불쌍했나 보지. 윤나정한텐 누구라고 자세히 설명할 거 없다? 당연하지. 기저였다고 확 해버리려고 웃어서 완전 꼬리 내리게. 그 좋은 생각이다. 너 진짜 매니저 하나 잘 뒀다니까. 알간? 알았다. 그래, 누가 믿겠냐? 눈으로 본 나도 못 믿겠는데. 계속 얘기해봤자 미친년 소리나 듣지. 에서 나타났잖아. 또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아 미치겠네. 다 잊자 그랬다고? 절대 말 안 하니까 걱정 말래요. 그냥 묻겠다네요. 그 사람은 누구였대? 기자였나 봐요. 기자? 아이씨, 어디 기자? 말 안 해요. 기사는 안 뜨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누나 제발 일 좀 치지 마요. 이게 뭐예요? 완전 약점 잡혀서. 희진 씨가 착해서 입 다물어줘서 다행이지 진짜. 야 시끄러 이씨. 나가서 커피나 사와. 상황 묘하게 돌아가잖아. 아, 피해자가 누군데? 아, 진짜.